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공관위는 후보자 검증 절차와 함께 여론조사 경선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공식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이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